정사년에 병호 올해 병신 1회 경인 실패는 47세 남자. 할 일이 뭘까? 5화로 나무 신금록이다. 키우는 사주야. 5화로 신금록이는 사주. 나무 키운다. 또 5화로 신금록인다. 임금녹이는 사주. 5화로 신금을 녹인다. 또이 사주는 나무 키울 나무가 뿌리 하나 있는데 그나마 충당해갖고 잘려 있어. 그래서 여기 갑인 같으면 키운다고 봐요. 근데 천간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무 뿌리 이열 뿌리 중에서 세 뿌리가 지금 상해 있는 상태인데 뿌리만 있어. 그래서 병화가 여름에 조우가 되면 나무 없어도 키운다고 하셔서. 근데 이 사주에서는 뿌리가 잘려서. 아, 뿌리가 네. 잘려서. 이거는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꼭 원국에 있는 나무를 키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름에는 조우만 되면은 들이고 차니고 으리고 풀이 무성하게 초목이 자라잖아요.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그렇게 보는 거야. 조우만 되면 무성하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모습이라 부자사주라는 거지. 원국에 있는 이것하고 전혀 달라요. 나무 키우는 것처럼 잘 산다 그런 의미.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런 형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이 네. 사주는 5화로 신금 녹이는 사주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병화가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격으로 치면 양인격이잖아요. 양인격 특징이 뭐일까? 프로. 양의격 특징. 프로. 일단 자존심이 세. 양의격 칼을 차고 있는데, 프로정신 강하고, 남자 양의격, 걸록격은 부친덕이 없고. 그래서 되게 이제, 부친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수성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거야, 자수성가. 근데 어떤 분들은 부모 재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 많이 있어도 그래. 많이 있어도 자수성가를 하려고는 의지가 강한 거야. 진덕이. 47세부터 결혼을 거의 했겠다고 보는데 항상 내가 결혼은 물어봐라겠다. 요즘 많은 사람 두드러보니까 신중에 무임병이 있어. 뭐가 나갔어요? 경금이 나갔어. 뭐가 무고 나갔어? 편재가 현재 나갔죠. 일지에서 편재를 내놓으면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편재는 누구 돈이라겠어요? 나무에도 그걸 누가 내놨어? 내가 내놓고 내가 찾아와야 돼요. 내가 밥 먹고 옷 주워입고 낮잠 자고 가면은 남들 다 주워가고 없지. 그러니까 잠안 자고 오는 갔다 밥 먹을 시간 아껴서는 갔다 와야 돼.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좀 바쁜 거야 이게. 바빠. 그냥. 근데 이분이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 근데 병화일관들은 신약은 조루랑 내기 신약은 아니죠. 그렇게 그건 아니야. 근데 화가 굉장히 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토를 왕이 순쇄해야 되죠. 화생토를 습토 해야 되잖아. 화생토. 그렇죠. 화생토. 식상을 써야 되는데 식상은 어떤 식상을 써? 습토를 써라는 얘기야. 습토. 습토가 뭐가 있어? 기토 미토, 무진 습토, 축 토. 축초 미토나 축초 습토는 화를 만들어줘요. 오미화, 오소라 그러잖아. 화를 만들어주는 토고, 습토는 화기를 잡아주는 토야. 같은 토라도 다르다니까? 미토는 습토는 전부 정화를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를 강하게 해주고, 화를 키운다니까? 오미화하고, 오술하고. 그러니까 이 습토를 써야 돼. 토를 쓴다고 해서 미토, 습토까지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화가 더 강해지지. 무토는? 무토는 앞에 큰 산이 가려있으니까 태양광 빛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습토를 써. 그런데 습토운이 그래서 좋은 거야, 습토운이 좋고. 또, 식상을 써야 되잖아요, 토가.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기 잘할 것이고, 병화일간이잖아, 5월에. 화끈하게 베풀겠지. 그 다음에, 연관성이 강하겠죠.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역마성 굉장히 강하잖아. 자, 5월에 태어났어. 다정궁에. 뭐가 필요해? 신자진 추도 필요해. 그 중에서 진토가 최고 높여. 신금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신금 때문에 처복이 있는 거야, 처복. 이런 사주는 인신충이 해서 이혼할 거 안 할까? 애 안에? 안 해요. 배우자 좋은 글자가 있으면 안 오고, 또, 병한테 인이 십이운성으로. 생지. 생지. 경금은 신에. 녹지. 녹지. 서로, 녹하고 생지를 주고받잖아요. 이런 경우도 안 해. 이런 경우도 안 해. 서로 좋은 기운들을 주고받잖아. 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운을 받고, 경금도 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로그로서 기운을 받잖아요. 그래서 힘을 받잖아. 이런 경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결혼해도 이혼수는 없어. 자, 이렇게 남한테 베풀기 좋아하고 병하니까 화끈하게 베풀 것이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자, 집에 있으면 불이 나니까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또 운시도 하니까 효심 있고 성실하고 지금 47이니까 신축대 신축대는 좋은 거예요. 축토가 와서 축구 기운이 있을 때 굉장히 색상 활동 활발하게 잘 오고 있어요. 잘 나가 잘 나가. 그 병화 특징이 뭐예요? 우리 병화 공부했죠? 병화 특징 화끈하다. 응? 그래.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게 많다. 공경을 편견을 싫어하고 솔직하다. 차별대우 받는 거 싫어하고 차별하는 것도 싫어하고 거짓말 싫어하고 바보기 싫어하고 그랬잖아. 그런 성격이 병화는 또 학구열이 있어. 남자 병화는 여자한테 인기 있다겠죠. 남자 여자한테 인기도 있고 운도 잘 나가. 잘 나가고. 이때는, 이제, 이때는 뭐가 잘 나가? 식상 활동이 잘 나가는 거예요, 식상. 근데, 이 오가로 신금, 원국 자체로는, 오가로 신금, 원국 자체로는 돈을 벌어요. 지금 돈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간 한번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인호, 이때 인호 화국 짜면서 돈을 벌 수도 있어. 굉장히 인신 중에 바쁘게 살아. 이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살면 돈 벌었다고 봐. 돈 벌었다고 보고, 축도 좋아. 또. 자, 여기 자는 여섯 번째 되는 환경이 변하고,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맞는 것 같고요. 엄청 바쁘게 잠깐도 못 있고 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민대운에 분양해가지고, 그때 네. 돈 많이 벌었었고요. 이민대운에? 네. 분양해가지고, 이? 네. 돈 벌었죠, 이? 인호하고 신금 녹이? 네, 그때 많이 벌었어요. 그래. 그리고 뭐 하시는 지금. 분이에요? 아, 분양하는데요. 그, 디자인 쪽, 마케팅 쪽에 있다가, 30대 후반에 분양 쪽으로 와가지고 분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분양 시장이 죽으니까 유튜브를 할까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유튜브 해야 돼, 병화니까. 그렇죠. 병화들이 유튜브를 해야 돼. 대학 다닐 때 아나운서 시험 준비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화는 식상이 없어도 말 잘한다. 네, 말 잘하고 예의 바르고 좀 활달하고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유튜브 직업하고 결혼 운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사주 올릴 때 꼭 결혼을 내가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그 다음에 직업하고. 근데 사주 올릴 때 그냥 별명 올리는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다시 직업하고 결혼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몇 번 해도 그래. 그건 좀 해줘. 별명 올려놓고 그냥 선생 알아서 풀어보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
유튜브 하는 거는 맞겠죠? 아, 병화는 무조건 유튜브라니까. 병화가 필요하거나 병화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가 아주 잘 맞아요. 아. 그래서 나는 병화를 유튜브로 봐. 네. 선생님, 화기가 강해도 유튜브로 봐도 됩니까? 괜찮아. 화기가 많아도. 네. 아, 나를 보면 답이 나왔잖아. 알겠습니다. 네. 물어볼 것도 없어. 선생님, 대운에서 술대운이 와서 인옷을 화국을 네. 짜면 신금 괜찮을까요? 그때는 힘들죠. 왜냐하면 병장화가 천간에 다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술이 오나? 경, 예, 해 대운 다음 70. 그때는? 71대. 61, 2해, 71, 모술, 오네. 모술대운. 70이래. 인호술 화국 때문에 신금 녹아버려. 누가 녹았어? 배우자. 배우자가 배우자가 큰 고질병을, 아니, 본인도 녹았죠. 네. 폐에 반드시 문제가. 본인 사주니까. 모술대운에 이제 건강을 좀 조심해야죠. 아, 네. 그래서 계속 잡음이 나죠? 이민대운의 정화? 정님아 봐.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임수를 중이 쓰진 않잖아. 아니, 인이 인호 화국자면서 식금력에서 오히려 그때 큰 돈을 벌었다고 해. 또 질문 있어요? 신축 때문에 병신하고 되는 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럴 때 신 대운이 신이나 아니면 경금이 오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손실이 나요. 손재를 거예요. 아, 왜냐하면 천간에는 이미 경금 하나 놓고 병화 세 개가 다투고 있죠. 네. 이미 천간에는 공급전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천간의 공급전제. 그래서 병화나 정화나 경금, 신금 이런 운 10년에 네 번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운에는 반드시 돈 손실이 나. 돈 손실. 야, 그러니까 경자년, 네. 신축년 지나갔죠. 이때 돈 손실 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잘 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돈 손실이야. 아, 예, 예, 돈 손실 있었던 것 같아요. 병자 신축 또는 앞으로 또 병호 정민년이 오잖아요. 네. 그때 또 손실. 또 비급등 뭉쳐서 경금을 노리고 있어. 천간에 그 공급쟁대를 일으킨 거야. 자, 이번은 술대운의 건강 조심해라. 천간에 병정, 병신 등은 반드시 손실을 본다. 5월을 신금 녹이는 사주, 이민대운의 큰돈 본다. 신축은 좋다. 해자축은 관대운이기 때문에 일이 많고, 손님이 많고, 운은 다 괜찮은데 이 술대운의 이제 건강만 조심하면 돼. 자, 질문. 내년 정도에 결혼해도 될까요? 내년에 결혼? 네. 자, 금년에는 묘신 기문이죠? 네. 금년에 결혼하면 귀신 들린 듯이 생각지 않게 결혼하겠죠? 아. 근데 내년에는? 갑진년. 갑진년도 일단 항상 결혼은 일지를 봐야 된다겠죠? 지금 네. 신진 가업이니까 되고, 갑진 또 일사년에 되겠네. 사신 일사년 일사 사신 형합으로 형보다도 합 항상 일지합. 그리고 특히 부부합이라든지 삼합이라든지 부부합 삼합. 알겠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네. 문창생도 깔았잖아 이게. 네,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창생 투출을 했네요. 말년에 네. 이 사람 가르치는 쪽에도 인연이 있어. 아, 지금 만나는 여자가 학원 원장, 영어 학원 그러니까. 원장. 그러니까 사람도 거기 가서 뭔가 할 수가 있어. 아, 같이 할 수 맡을 수가 있어. 문창생 투출했잖아. 아, 학원 쪽으로 가도 괜찮은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 경금을 편제로 해서 사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계로. 네. 아, 근데 여기서는 되네. 여기서는 되네. 5월생이니까. 5월생이니까 병화가 경금을 녹이고 하네요. 네. 경금 녹여. 그 학원 원장하고 결혼하면 잘 맞겠는데? 그러니까 학원 사업 같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지.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선생님, 그러면 혹시, 아까 이 말씀하신 아니 잠깐 이분 혹시 눈이 커요? 네, 커요. 네, 병아이관들 우리 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네, 눈이 좀 커 병아이관들이. 근데 병아가 강하잖아요, 화기가. 그 박자는 눈이 커야 밝게 보지. 눈이 적금 많이 못 보잖아. 여자한테 인기 있고 병아이관은 무조건 여자한테 인기 있어. 선생님, 아까 그러면 되게 5월이라 병화가 경금을 녹일 수 있으니까 경신에 네. 들어가는 대운에도 나쁘진 않나요? 무슨 대운? 아까 선생님이 네. 저기 5월생이라 병화로 경금을 녹일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자 대운이나 신축 대운, 예를 들어 대운이 이렇게 오면 그때도 돈 손실은 없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거하고 달라.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네, 더 달라. 무조건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경금 오면 이렇게 발동 걸리면 이 병 정화들이 노리고 있어. 공급전기를 일으켜. 그래서 네.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네네. 순간에 공급전기라.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해결됐나요? 네. 10분간 휴식. 감사합니다.